30번대 질문들은 언제나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들이죠. Yes.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휘로 변경점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So world like, near and far 단어들 뭐와 같은? 가깝고 near이나 far 같은 단어들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요. 여기 different라는 의미 알아둬야겠죠? 지금 대놓고 주제를 맨 처음에 던져준 겁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대요. 네. 어디에 뭐에서 depending on 의존해서 그렇지? 의존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더 눈에 잘 보였을 거예요. 분사하고 보는데요. 어디에 의존한대요? Where 여기서 추상적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의존하면 그 명사절이에요. 전치사 뒤에 명사절을 묶어준 접속사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해요. 간접의문문도 우리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 됐어? 이게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 뭐뭐 인지 이런 식으로 어미를 끝내주면 편하거든요? 의문사는? 네. 그리고 또 무엇을 너가 하고 있는지 됐어? 네.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하다잉. 어디에 있는지랑 네가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의존하면서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다고요. So if you were at a zoo, 네가 만약에 어디 있다면? 동물원 있었다면 then you might. 자, 여기 그럼 가정법으로 썼기 때문에 뭘 나왔죠? 가정법 과거 가과 가정법 과거 나왔으면 조동사가 반드시 이렇게 과거형태가 나오죠? 넌 아마 뭐 할 거래?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해? You are near. 가까워. 왜? 네가 가까운. 가까운이라니 지금 동사가 이건데 가깝다. 응, 근처에 있다. 이게 잠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있다의 느낌을 살면 되지. 어디 근처에? 동물 근처에 있다고 너는 말할 수 있을 거래. You are near. If 만약 어떻다면 you could reach. 도달할 수 있다면요. Reach out 얻을 수 있다면요. 뭐를요? 그리고 touch it 만질 수 있다면요. 그 동물 뭘 통과해서 through the bar. 그 케이지 그 케이지에 있는 발을 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다면 이때는 너가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네. So hear the word 여기서 단어 보는 이요 근처라는 단어는 means 의미한대요. An arm's length away 팔의 길이니까 그치 away 멀리 뻗을 수 있는 팔의 길이를 의미할 수 있다고 그치? 자, 이 상황에서는 팔의 길이를 얘기한 거예요. So if you were telling someone 너가 뭐하고 있다면? 말한다면 were telling 말하고 있었다면 가속법 과거 똑같이 온 거죠? 그래서 were 누군가에게 tell은 사형식으로 쓸 수 있겠지? 네. 뭘 말해? 누군가에게 어떻게 to get to get to는 무조건 도달하다 라고 많이 쓰죠? 도착, 도달 어디에? 지역에 동네 가게에 너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누군가한테 말해준다면 you might call 넌 아마 뭐 할 수도 있을 거래? 그럴 수도 있어 그 근처 가게를요 어떻다고? 가깝다 가깝다고 if 만약에 it was a 5 minute walk away 5분 거리에 5분 걸어서 가는 멀리 있다면요 오케이? 지금 near의 의미가 어떻게 됐어? 변했어 변했죠 이렇게 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바뀌었죠? 근데 갑자기 걷는 게 더 나아요 가게에 갈 때요 네 건강을 도와줄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죠? 3번은 문장 꺼져야 되는 거고요 Now 여기서 단어 near이라는 거는 means 뭐란대요? 의미할 수 있죠 훨씬 더 어떻다는 거예요? longer 긴 거리로 의미하긴 하지 뭐보다? 아까? 팔의 길이 그치 그 팔의 길이가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보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뭔가 near이랑 의미가 똑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near과 far와 small, big, hot, cold 이런 단어들은 모두 의미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을요 어디에? To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at different times 다른 시간 다른 시간대예요 됐죠?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됐죠, 생각보다? 네. 35번은요? 어렵지 않고 이 different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같지 않다, do not same thing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대로 갖다 주시진 않겠죠, 선생님 우리? 네. 됐지? 그래서 35번도 끝!